무당집이라 그래서 다 무섭지는 않아요. 저 봐봐요. 되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무 밖에 나면 무당인지도 몰라요. 아, 나도 그게 난놈이야. 아.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 질문을 들고 왔어요. 2021년도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와 나이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돼지띠, 말띠, 양띠. 이게 개개인 선생님들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돼지띠, 말띠, 양띠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동갑이지만은 생일, 그 다음에 생월 이게 다 조금 개개인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연이라는 거는 솔직히 왔다가도 떠나가는 게 인연이고 떠나갔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인연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고 사랑은 사랑으로 있거든요, 여러분. 연인이 됐건 친구 사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사람은 나랑 인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인연을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연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돼지띠는 어떤 이별수가 있을지 한번 조금만 간략하게. 돼지띠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건 직장 상사건 이런 인연. 이런 대인관계 쪽에서 조금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조금 구설? 시비? 이런 게 들어오고요. 말띠 같은 경우는 사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별이 우리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별 아니면은 뭐 이혼?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도 이혼이랑 관제가 들어오고.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별수라는 것 자체가 연인과의 이별이 아니라 가족과의 이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별수라고 하나요? 그렇죠. 가족 간의 그것도 이별이라고 하긴 하죠. 이별수 자체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무속적인 방법도 있나요? 무속적인 방법 많죠. 우리가 무당집 가면은 뭐가 있겠어요. 뭐 촉하고 촉피고 부적 쓰고 붙하는 거 더 있어요? 그런 거밖에 없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몰라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손님들이 오면 저희 집에서 울다가 가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뱉는 말인데 다 울다가 가거든요. 안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점집을 가는 이유가 내가 앞으로 미래가 궁금해서도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디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그냥 말 안 해도 이 무속인이 이 선생님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니까 더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당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담소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조금 앞으로 조금 내가 더 좀 뭘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담도 하고 마음도 터놓고 조금 기댔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도 가다가 졸리면 졸음쉼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쉼터예요. 아무래도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는 솔직히 무당이라 그러면 손가락질 받고 막 이랬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현대화 시대도 조금 그런 인식들은 사라졌지만 몇몇 분들은 또 그런 편견을 또 갖고 계실 거고 근데 무당집이라 그래서 다 무섭지는 않아요. 저 봐봐요. 되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무 밖에 나면 무당인지도 몰라요. 아, 나도 놈이야. 무당집이라 그래서 다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무당집이라 그래서 다 막 신당이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냥 쉼터 좀 기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